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쉬미 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쉬미 아파트 고스트헌터 업데이트가 또 진행이 됐는데 요번 웬디고 편이 결방이 돼서 업데이트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정대로 업데이트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웬디고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네요. 뭐 기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번 애들은 A급 이랑 그리고 사름쟁이 합체 귀신이 나왔기 때문에 빅녀을 써도 될 것 같거든요. 빅녀 준비된 34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렛츠고 뿅. 아, 첫 스타트가 주억신이라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해. A급이니까 한 방에 딱 나와주면 깔끔하지 않겠어? 오늘 뭐죠? 갑자기 왜 또 확신이 파티지? 자자자,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아, 빅녀 33개인데 설마 한 개 안 나오겠어요? 도와줘. 도와줘. 나 좀 도와주라. 그 저기 뭐냐, 새로운 애들 좀 보고 싶으니까 안 나와주는 게 너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 아, 진짜 이제 빅녀 귀신들도 많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요 생각보다. 아, 요아임 걸러주고 다음. 마! 야, 진명아, 넌 이제 좀 약간 구시대 유물이 돼버렸어. 옛날 그 S급의 포스가 아니란 말이야. 자, 다음.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충목기랑 웬디고 빼고 다 나올 것 같긴 해. 아, 이거 이럴 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S급은 겁나 잘 나오는데 정작 새로 귀신들은 왜 맨날 안 나오는 걸까요? 약속을 지켜라. 약속 빌런 이제 예 그러려니 해요. 심지어 백이기 X네. 오늘 보스들 총출동이구나. 두억신이 지하국 대적에 그리고 진명까지 이제. 야, 또 도안 나온다고 해라. 드디어 마지막만 남았어. 너는 이거 하면 무조건 거의 댕댕이급으로다가 추석 체크 한 번씩 한다. 와, SS급 구미호 X는 잘 뜨네 오늘. 와, 뭐 종류별로 하나씩 다 나와 이거. 우리 이러지 맙시다. 10개 정도면은 이제 슬슬 유튜브 각 잡을 때도 됐잖아요. 예, 헷. 웬디고. 와, 설마 20개 안에 안 나오냐? 진짜? 레알? 야! 이건 아니지! 빅녀 33개면 얼마야? 운영자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연속 주억신이 내비로서는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씨가 됐나? 신규 귀신 빼고 다 나올 기세예요 진짜로? 야! 귀신도 나 왜 안 나오나 했네.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아, 니들 짰냐 오늘? 돌아가면서 왜 한 명씩 다 나오냐? 아, 이제 와, 벌써 반도 안 남았어. 이거 약간 오늘 출석 리스트들의 반란인 것 같은데요. 단체로 지금 화가 잔뜩 난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나오는 지금 한 두 번씩 더 나오는 것 같아. 말이 안 되는데요. 야, 오히려 빅녀스 씨 더 안 나오는 건가? 와, 적당히 좀 해. 아, 연속이 몇 번이 나오는 거야? 와, 레전드네 오늘. 너 안 나오게 도와주는 거라고 했지. 아, 나와라. 뭐 추복기다 웬디고 아무거나. 아, 딱 마지막 빅녀 15개까지만 써보고 안 나오면은 가봅시다. 아니 이거 빅녀 뭐 확률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계속 왜 중복기 연속으로 또 확률 뭔가 너무 이상해. 아하, 이 도갱아. 너 아니야. 너 아니라고. 어떤 귀신이? 와, 얼씨구.
추억의 귀신까지 나왔네요. 각기 너 언제적 각기냐? 와, 요 놈의 입방정. 응? 진짜 이 정도면은 예? A급 귀신, 신규 귀신 빼고 다 나온 정도야. 예? 왜 안 나오니? 오! 웬디고 너의 기운이 느껴진다 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자식 이거. 아, 와, 얼음 폭풍과 얼음 속옷으로 적을 공격하는 웬디 아코. 와, A급 드디어 잡았네요. 이거 오늘 못 잡을 뻔했어. 자, 마지막 이렇게 유튜브 광고 잡아준다고 3개 중에 이제 충먹기까지 나오면 깔끔 하지 않네요. 역시. 아, 결국 충먹기도 못 잡은 겁니까? 이럴 줄 알고 미리 얻어놨어요 제가. 짜자자자짠짠짜라자. 비록 잡지는 못했지만 충먹기 있어요. 일단은 충복기 같은 생긴 모습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신규 귀신. 사름쟁이. 사름쟁이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충복기. 아, 얘를 못 잡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웬디고까지. 그렇다면은 충복기는 뭐 건너뛰고요. 바로 애들 만나봅시다. 먼저 충복기 씨 나와주세요. 땅속에 붉은 눈 충복기.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지. 필살기는요? 내 날카로운 꼬리 보이나? 여긴 아주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고. 공격력은 220이고요 8화 예언기로 나옵니다. 특징은 개미떼가 덮치는 듯한 환각을 일으키고 생명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들을 공격하며 벌한다고 합니다.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독침을 날려 공격하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고요. 다음은 요번에 나올 귀신. 약간 유출된 느낌으로 나와버렸는데 웬디고씨. 유난히 추운 날이 있다면 날 떠올려. 얼음괴수 웬디고. 얼음괴수?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사람의 정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필살기는요? 해골 좀비 군단과 함께 얼음 폭풍과 얼음 송곳 공격을 하지. 해골 좀비가 나올 예정인가 봅니다. 와, 좀비 군단을 부리는 약간 마법사 같은 느낌 나기도 하고요. 자, 공격력은 210이고요. 9화 마찬가지로 예언기입니다. 특징은 크기에 비해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며 사람들을 흘리는 뇌파 조종 능력을 갖고 있어요. 스킬 같은 경우는 얼음 폭풍을 일으키고 얼음 송곳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딱 얼음 마법사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스피드도 빠르고 약간 사기 몬스터 아니야? 자, 그렇다면 다음 마지막 고스트 X 합체 귀신 사름쟁이 만나봅시다. 나와주세요 사름쟁이 씨. 슈슈슈 고스트 더블 X 합체. 보잉. 커요워요. A+ 사름쟁이 완성됐습니다. 사름쟁이 능력 한번 볼까요? 사름기와 입질쟁이의 합체 귀신 사름쟁이.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바로 나의 노래 실력. 노래 실력? 노래 부를 때 파로 타고 장가는 껌이지. 필살기는요? 몸에 달린 많은 입으로 아주 센 초음파 공격을 할 수 있어. 사름쟁이 같은 경우에는 파라에 등장하는 합체 귀신이고 스킬 한번 봅시다. 사름쟁이를 소환해서 퍼즐을 진행하면요 퍼즐 아이템 4개 중 1개가 헉, 야, 개사기 아니냐? 오, 이거는 한번 넣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많은 입으로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초음파 공격을 삐 하고 뱉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격력 420, 50% 확률로 아이템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퍼즐 아이템. 와, 진짜네. 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약간 사람들이 필수인데 거의. 필살기 한번 봅시다. 충먹기. 내 꼬리 독침 맞고. 꼬리 독침 어택. 그 다음에 웬디고. 얼음 송곳 가라. 빵. 마지막 사람쟁이 빽. 자, 그리고 이제 웬디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될 귀신 말이죠. 가은이와 관련된 핵심 귀신이 나올 때가 됐죠.
자간! 이 자식이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은이 편에서 이하안이 등장 확률이 높거든요. 자간 딱 봐도 겁나 강력해 보이는 녀석인데 과연 과은이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뭐 이제 놀이동산 귀신, 예, 토끼 귀신 토변귀랑 그리고 기계 속의 방랑자 정목기까지. 아, 이제 귀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제 파트 1도 끝날 시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또 빨리 새로운 귀신들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업데이트 때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